옛날 감성을 자극한 모토로라 폴더블 스마트폰 모토로라 레이저가 미국에서 사전 예약을 개시하면서 레이저 폰에 담긴 기능들을 세부적으로 소개하는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국내에는 현재 미정이지만 북미에 2월 6일 출시가 결정되면서 국내에도 출시되려나 하는 기대감으로 살펴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네요. 모토로라 레이저에는 어떤 기능들이 들어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기둥 모양의 박스를 오픈하면 이렇게 스마트폰이 보이고 함께 동봉되는 구성품은 레이저폰을 담을 수 있는 캐링 케이스, 15W 고속 충전기, 레이저 이어버드, 그리고 스마트폰을 거치할 수 있는 스탠드가 있습니다. 모토로라 레이저의 카메라는 1600만 화소 카메라인데 최신 스마트폰에 비해서는 스펙이 무난한 축에 속하지만 카메라로 할 수 있는 여러가지 기능들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제스처를 통해 타이머를 작동해서 셀카 촬영, 웃는 얼굴을 인식해 타이머를 작동하는 방식은 어디서 본 듯한 기능이고요. 인물 모드를 통해 사람을 좀 더 돋보이게, 야간에도 사물을 더 잘 보이도록, 색상 추출 기능으로 특정 색상을 더 돋보이게, 사진의 움직임을 부여하는 시네마 그래프 등등 사진을 통해 다양한 개성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덮었을 때 보이는 퀵뷰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간단한 조작들을 할 수 있는데요. 노래를 조작하거나 전화를 확인하고 덮은 상태로 음성 메시지를 보내고 두 번 좌우로 비틀어 셀피를 활성화할 수도 있죠. 위에서 살펴본 스마트폰을 흔드는 모션으로 다양한 기능을 실행할 수 있는데요. 두 번 툭툭을 눌러주면 전면 플래시 실행, 세 손가락으로 길게 누르면 현재 화면을 스크린샷으로 촬영, 갤럭시 폴드에서 사용된 화면 소재보다는 좀 더 튼튼한 하드타입 플라스틱 보호 필름을 붙인 것과 비슷한 느낌을 선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전에 베이징에서 레노버 주최 행사인 테크월드 2019를 다녀와서 직접 만져본 기자의 말에 의하면 완성도는 생각보다 높은 편이며 기존 폴더블 디스플레이 폰보다 컴팩트하고 200에서 300하는 가격들에 비해 경쟁력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폴더블의 대중화를 이끌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었습니다. 화면이 위아래로 닫히는 클램쉘 방식의 폴더블 스마트폰의 경쟁 상대를 본다면 2월 갤럭시 언팩 행사에서 공개될 예정인 삼성의 폴더블 폰이 유력해 보입니다. 서로 비슷한 가격으로 나타날 것 같은데 과연 한국에는 언제 출시될지, 사람들은 어느 쪽에 더 관심을 끌리게 될지 궁금해지네요. 이상 영상을 마치면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